이렇게 고독하다. 고독하다. 왜 고독하다요? 왜? 모르는 거야. 아니 내가 물어본 건데. 경영돈의 제목 없음 TV. 티치미 티치미.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티치미 티치미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분이다. 우리 정수아 선생님. 빨인가요 이거? Oh, 제가 뉴욕의 그 약간 뉴욕한 느낌. 개밥의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를 누가 먹냐는 뜻이죠. 도토리 괜찮지 않나? 도토리를 개가 안 먹어요. 왜요? 딱딱해서? 까주면? 까주면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도토리를 놔뒀을 때는 개는 거들떠도 안 봐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개밥의 도토리 같은 신세다라고 하면 그 개가 개도 거들떠 안 부는 거죠. 나 오늘 개에 대해서 몰랐던 거 진짜 많이 알게 되네요. 빛 좋은 개살구. 잠시만. 개살구가 뭐죠? 이거 진짜 궁금. 살구는 그냥 과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 살구가 맛이 있으세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구가 별로 맛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개라는 건 뭐냐면 접두사인데 품질이 떨어지는 이란 뜻도 있고. 그럼 요즘 쓰는 개가 그 개랑 비슷한 거예요? 어떨 때? 개 좋아.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좋아라는 뜻이에요. 그냥 너무. 그게 원래 국어에도 있는 말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씩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개 좋아할 때 개는 너무 좋아라고 쓰는데 이거를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강아지의 개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게 우리가 좀 강하게 말하고 싶을 때 뭐 이런 뭔가 강하게 쓸 때 예, 개 좋아 이런 걸 이제 그런 느낌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개는 개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접두사가 품질이 떨어지는 뜻도 있고 개 떨어지느냐. 응? 와 이거 봐. 와 품질 개 떨어져.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야외의 이런 뜻이 있어요. 바깥에? 바깥에서 막 야외에서 나는 이런 뜻. 예, 그런 느낌의 접두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살구라고 하면 어쨌든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는 살구인데 이게 맛이 되게 없죠. 그러니까 빛만 좋은 거예요. 아~ 그냥 빛깔만 좋은 살구다. 이것도 궁금하다. 쫄보. 쫄보는 어디서 나왔을까? 쫄보는 보라는 게 이제 또 전미사인데요. 먹보, 예, 잠보 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있는 것의 성격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꾸 쫀다고, 쫄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 종로에서 한강 되게 멀거든요. 맞아요. 그 사이 다 풀릴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화를 내야 될 때다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데 가서 화풀이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종로에서 뺨을 맞은 경우에는 종로가 옛날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네. 오던 곳이고 상인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내고 싶은 말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맞춰볼게요. 탐관오리? 아이, 그건 너무 쉽잖아. 탐관오리는 왜 오리가 아니죠? 탐관오리, 심리가 4kg잖아. 관을 탐한 사람은 2kg를 못 간다는 거야. 붙잡힌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 왜 오리지? 이게 탐욕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관리를 이야기하고요. 벼슬 관자, 네. 그다음 더러울 옷자에 벼슬아치리 자를 써요. 그래서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다.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또 오리 무중이 있어요. 완전 오리 무중이다 이거 정말. 알 수 없을 때는 오리 2kg. 이거랑 비슷한 말이 뭐냐면 속담 중에 꽁거 먹은 자리라는 게 있어요. 와 완전 이건 꽁거 먹은 자리네. 생전 처음 들어봐요. 진짜 이런 말 있어. 생전 처음 들어봐. 이게 시치미를 때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시치미는 그거고 새 그. 네 맞아요. 이름 벽. 매 꼬리.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얘랑 똑같아요. 꽁거 먹은 자리네 이거 완전. 흔적이 남았다는 거네. 흔적이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남의 꽁을 훔쳐서 먹어놓고 그걸 다 없앴거든. 그러니까 꽁거 먹은 자리도 찾을 수가 없어. 꽁이 없어졌는데. 그럼 오리를 잡아먹고 찾아보고 있으면 이게 오리 무중인가? 그게 또 아니에요. 힌트. 아까의 그 오리가 맞고요. 그 2kg. 오! 진짜? 이 무가
무가죽금 한자로 어떤 무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없을 무밖에 없잖아. 잘 안 보여. 막 정말 보이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없어. 연무 형상. 그렇지. 거기서. 근데 연무 무가 뭐냐? 뿌여? 약간 그런 느낌. 안개. 안개라는 뜻이에요. 안개. 아, 중은? 가운데 중. 가운데. 사방이 2km 막 안개가 쫙 껴 있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2km면 꽤 나오는 건데? 되게 심해, 안개가. 정말 너무. 여기 앞에가 절벽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왜 가나,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이. 그런 상태. 정말 안개가 너무 심해서 내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그 어떤 단서도 내가 전혀 모르게 했을 때 아, 이거 완전 우리 무중이다, 라고. 와, 재밌다, 재밌다. 또 퀴즈 내주세요. 퀴즈 내주세요. 주먹구구! 주먹구구 뭐지? 주먹구구, 주먹. 어? 이거야? 아니잖아. 대충대충 한다는 뜻이잖아. 주먹구구. 맞아요. 그러니까 왜 주먹구구지? 이 주먹을 사용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되는 대로. 그 왜 주먹구구야? 그러니까 맨주먹 하나로 난 일어섰어. 이런 표현 쓰죠. 예. 네.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맨주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구구는 그럼 어디서 나왔어? 그냥 막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건. 막 붙인 거예요? 네. 막 예를 들면 흥청망청 같은 거예요. 원래 흥청만 있었고 라임이 미주알 고주알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미주알.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주알이 뭐였더라? 했었는데 이게 문제야. 하면 뭐하니? 갑자기 궁금한데 한국인 놈이 왜 성내? 그럼 누가 성내? 그렇지. 방구 냄새 맡은 놈이 성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방구낀 놈이 성내? 민망해서. 민망은 뭐죠? 민망 이런 게 뭐냐면 찾아보면 부끄러울 민자, 뭐 부끄러울 망자, 부끄럽다 뭐 이런. 아, 한자구나. 부끄럽다. 부끄는 뭘까? 약간 약간 뭐지?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부끄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제가 약간 좀 부끄러웠긴 했어요. 그런 느낌이죠. 아름답다. 뭔지 알아요? 혹시? 아우, 모르는구나. 잠깐만. 아름답다 몰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르는구나. 몰라요? 아니 잠깐만. 대치동에서 아름답 몰라요? 모를 수가 있나 이거를? 아, 제가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네.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야. 추론하는 거야. 추론 한번 해볼게요. 아름답다. 아름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손을 벌려서 끝과 끝이 닿은 이만큼을 아름이 한 아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름답다는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안아주고 싶을 만한 어떤 모습을 지녔다. 아름답다. 아닐까요? 맞죠? 다른 추론 없을까? 아! 다른 추론. 아른거린다? 약간 내가 너무 예뻐서 내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 부끄럽다. 또 없을까요? 힌트. 힌트. 정수아. 정수아? 옛날에 아름이라는 애가 있었어. 없었어. 아, 이거 나 가르쳐 드려요, 이거. 진짜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네. 알. 아름. 아름. 알고 싶다. 뭘? 너를. 응? 나. 왜 내가 예쁜데 왜 알고 싶지? 그 아름이라는 게 순 우리말로 고우로서 나다. 나다? 나답다란 걸 아름답다라고 한다. 아, 굉장히 자폭스러운 얘기네요. 아니지.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해를 하고 가장 나다울 때 내가 아름답다. 아,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렇죠. 아, 아름다운. 약간 지혜 이런 느낌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름답다는 나답다. 그래서 중국은 아름답자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 왜 이게 아름다움이냐? 네. 제가 알고 있는 건요. 모르구라. 괜히 나온 것 같아. 이게 양양자하고 큰대자로 파자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양이 옛날에 제사를 지내던 거여가지고 소나 양은 한자권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동양권에서 굉장히 좋은, 신성한,
귀한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려. 그러다 보니까 맞으니까 날려. 맞아. 날려. 제가 뭐 더 쌤한테 문제를 내고 싶지만 쌤이 또 위상 있고 하니까 괜찮아요. 네? 진짜? 들어도 돼요. 네. 외손자 할 때 왜? 왜? 안 해. 안다. 외손자, 외손녀, 네. 외갓댁. 네. 이게 외가 뭐예요? 이 왼 바깥 외자를 써요. 땡! 얘기해봐. 이게 외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외다가 있고 그다음에 한자어로 이제 외라고 해서 이 두 개가 동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외손녀는 덜덜 외동. 외동? 외동 아들 할 때. 이거는 얘하고 또 다른 거죠. 그럼 외동딸? 외동딸? 어. 얘하고 얘는 우선 다른 뜻. 외는 홀로라는. 그렇지. 외로 된 이런 어. 느낌. 어디서 나왔냐고. 이게? 어. 외가? 어. 외로 된이 어떤 느낌이냐면 외로 외로워. 어 맞아요. 맞아. 근데 그게 그 외자가 어디서 나왔냐고. 어디서 나왔게 그 말이. 모르네. 아 참외로 혼자 먹었어. 아닌데 대치동에서 수등을 전문으로. 그 외는 몸에서 나왔어. 몸? 젓가락질 왼손. 아 예. 그렇겠다 그렇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왼손이 이게 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르다. 그러니까 그르다라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뜻에서 온 건데 이 왼손이니까 혼자 그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만 외로운 거죠. 네, 알고 있었네요. 네, 그런 거를 고독하다. 고독하다 왜 고독하다예요? 왜? 모르는구나. 아니 내가 모르는구나. 진짜 고독하다. 홀로 독자예요. 네. 그래서? 외롭나와 같다. 왜 외로울까? 아 이거 혹시 거기 자 고독하다가 혹시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사람들 네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혹시 이 얘기하신 건가요? 뭔데? 호라비, 과부, 고아, 무자녀.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닌데! 오! 맞기도 하겠다. 그렇죠. 이 고독할 때의 고자는 그래서 부고장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잃은 사람. 그게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아. 그렇죠, 고아. 네. 독자는 뭐냐?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여기를 고라 그러고 독이라고 하니까. 무자녀. 무자녀는 아니지. 자녀가 있었다니까. 있든 없든으로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니, 자녀를 잃거나 없거나 둘 다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우리 그 대치동에서 수능 전문으로 좀 막판에 약간 좀 털린 느낌이 없잖아요. 아니 전혀 털린 적 없어요. 아 네. 그래요? 나와 주셨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우선 연예인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고 네. 저도 대치동 쌤 처음 봐요. 어떤가요?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네. 저도 뭐 알고 있는 것들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형근 씨의 되게 박학다식함을 또 같이 배우는 점들이 있어서 너무 좀 유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썬킴도 그랬고 우리 정수아 쌤도 그렇고 진짜 저희가 대본 없이 모셔가지고 그냥 막 질문하는 거라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쌤 마지막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고3들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만큼 꼭 기억해라. 이것만 알고 가도 니네 4점 얻고 갈 수 있다는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약간 좋다 좋다 좋다. 자 이거 보면 수능 4점 올라갑니다. 4점짜리 없어요. 최대가 3점. 공고나 부산신영 네. 전자부 3점 올라갑니다. 소술자의 주관개입 거기에 대한 개념? 특히 고전 소설에 많이 좀 나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국문학적 개념으로 요거 하나는 좀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서술자의 주관 개입 개념은 꼭 잡고 가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수아 선생님 유튜브 채널 이름 뭐죠? 수아쌤. 수아쌤 많이 사랑해 주시바로 구독자가 5만 2천 명. 자, 우리 수아쌤 실버 버튼 받을 수 있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신 분들은 선생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언제든지 제가 습득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커뮤니티에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또 다음 주 어떤 선생님으로 돌아올까요? 지금까지 정인돈의 제목 없음 TV Teach me, teach me.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